예, 얼른 수업을 멋지게 시작해 볼 텐데, 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곰이 굳건하게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 아, 우리 곰이 누군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아, 곰이 출연한 지 100일 되는, 아, 내년 1월 달에 곰이 누군지 밝힐 예정입니다. 아, 그 전에 미리 게시판에 맞춰주셔도 되긴 됩니다. 자, 오늘도 수업 멋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주제는 가을이니까 책을 일자로 하겠어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래, 나중에. 다중인격의 선교주자 다중이입니다. 아유, 우리 다중이. 근데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렇지. 그 책을 날프랑 포크로 썰어 먹으란 얘기인가, 그러면. 두꺼운 백과사전은 어떻게 썰어 먹어요, 선생님? 야, 이 녀석아. 마음의 양식이라는 건 그만큼 지적으로 소중하다는 얘기지. 맞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책을 안 읽어서 입안에 가시오가피가 그득해. 39,800원. 무이자 3개월 할부야. 들어가. 찔려봐. 들어가, 들어가. 다중입니다. 들어가. 다중입니다. 다중인 거 알아, 들어가! 그만해, 언제까지 봉숭아학당에서 선생으로 날로 먹을 셈인가. 인기가 올라갔다고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포항에 사는 김숙자 씨 외 13분인 시청자에게 잘 올랐다. 들어가. 너도 이제 냅막질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 아이, 많은 분들이 너무 박수를 쳐주니까 너무 민망하다. 들어가, 들어가. 아, 다중입니다. 다중인 거 알아, 들어가라고. 너 그리고 이 녀석아, 어? 너 나이 먹은 녀석이 여기 인형을 왜 달고 다니는 거야, 녀석아? 이것은 인형이 아닙니다. 뭘 하냐, 녀석아? 이것은 저의 영원한 동반자 에드월드입니다. 에드월드. 에드월드. 어? 에드월드. 이거 빼. 안 됩니다. 인형 빼, 녀석아. 안 됩니다, 에드월드. 에드월드, 너도 저 사람이 식상하다고 생각해? 아, 에드월드 지금 밥 먹을 시간입니다. 밥 먹을 시간. 에드월드 밥 먹어. 어, 에드월드, 에드월드. 그만 먹어, 임마. 네, 들어가. 들어가, 녀석아. 나이가 32이나 된 녀석이, 이 녀석아. 왜 여기다 인형을 달고 다니는 거야, 이 녀석아. 32, 그 얘기는 리허설 때 안 하기로 했잖아. 들어가. 날 죽일 작정인가. 들어가라고, 들어가. 나보다 생일이 빠른 녀석이 너밖에 없어. 그만, 들어가. 그만, 알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생활 사투리가 마지막이었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야 누구냐면은 인생 역전 노타리 김이요. 왜냐? 나한테는 이것이 있으니까. 선생님 말이요. 요즘 말이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은 어? 책을 읽으면 지식이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나는 책 안 읽어도 돼. 왜냐? 나한테는 이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요. 요즘 애들 말이요. 네. 어? 지식 있어 보이려고 이런 안경 다 이거 쓰고 다니는데 네. 이런 거에 간지러워서 못 써. 어? 네. 적어도 요 정도는 딱 쓰고 다녀야. 아따 저놈이 지식이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어? 이런 거 딱 쓰고 다녀야. 어? 지식이 아니,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아니 이거 하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져도 괜찮아. 어. 왜냐? 떨어져도 받쳐줄 금줄이 있으니까. 아, 뭐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말이야 요즘 애기들만의 책 사면은 어? 이 곰 인형 같은 거 어? 예, 이런 거에 다 이게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간지러워서 책도 안 사. 예. 어? 적어도 양 요 정도는 딱 어? 요 정도는 딱 줘야 어, 빨리 나와봐. 어. 요 정도는 딱 줘야 아, 저 집에서 좋은 책 많이 파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어? 맞아요. 움직여. 예. 어? 돌려갖고 태엽 살짝 건드려 주고 엉덩이 탁 때려주고 딱 움직여. 아주 제대로 된 거죠. 야, 고만하자, 고만하자, 고만하자. 고만하자, 고만하자, 고만하자. 말을 안 들어. 어, 들어가, 네 자리로. 어, 네 자리로 들어가. 야, 선생님 말이야. 재밌게요. 좋아. 어. 내가 요즘 말이야. 어. 아, 그림에 취미가 있어야 돼. 그림, 예. 어? 그림책을 딱 보고 그러는데. 그림책. 아, 그림책 보다가 내가 기가 막힌 그림이 있어. 하나 갖고 왔어. 아니, 무슨 그림인데요? 이 신윤복의 단월도라고. 예. 나 아, 단월도. 여기 보면, 아. 어. 네, 단월도라고 딱 예. 보면은. 어? 엄마야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여기 지금 한 명이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림이? 아따 분명히 여기 얌전히 머리 감고 있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정신을 못 챙겨, 혹시. 어? 나 죽어!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아유. 아니, 정말 분위기가 왜 이런 거야?
가스! 오늘 왜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야? 날 죽일 작정이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가스! 상당히 인위적이고. 나 영화계 거장. 내 이름은 누구라고? 허필버거. 좋아. 잠깐만 누가 허필버거래? 이게 햄버거인가? 잠깐만 허필버거 이거 감이 좋은데. 나 이러다 이거 햄버거 CF 찍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잠깐만 떠올라 떠올라. 허필버거 드실 때는 햄버거를 꼭 반으로 까떼서 드세요. 오, 좋은데. 오, 허필버거. 만약에 이 햄버거 안 먹는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난노. 이야. 자, CF 관계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정도입니다. 자, 좋아. 제가 오늘 찍을 영화는 말이죠. 돌발 상황이라는 영화입니다. 어, 돌발 상황. 갑자기 허필버거 연기를 하는데 다섯 명의 여인들이 꽃을 두고 나한테 달려드는 거죠. 다섯 명의 여인들. 예. 예. 소품은 물론 내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여인들은 없잖아. 아주 그래, 없어 우와,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 자, 아니, 그럼 다섯 명 여러분들이 자 배웁니다. 자, 여기 계시고. 자, 이게 올라올 경우에는 말이죠. 아주 스타가 되는 겁니다. 자, 아 이거 이걸 갖고 진짜 관객이 직접 그렇죠, 올라온다고요. 자, 편집점을 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허필버거 안 먹는 사람들 못난 놈, 못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방송이 안 돼요. 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자, 편집점을 두고. 아, 좋아요. 나 도와줄 것 같아. 허필버거 안 먹는 사람들 못난 놈. 와, 좋습니다. 아, 뭐. 일로 오시죠. 잠깐만 일로 오시죠. 자, 네, 일로 오시죠. 자, 괜찮습니다. 일로 오시죠. 자, 이야. 자,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 사진 자, 촬영. 아, 예. 자, 카메라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이 정도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네, 아. 연락, 연락, 감사합니다. 좋아! 오늘 같이 기분 좋나 한번 달려볼까요? 저 같이! 후루룩짝짝, 후루룩짝짝, 맞춤짜자! 어색하지 말고 야무지게 드세요! 짜장면 시키지, 뭐? 아니, 누가 또 짜장면을 시켜요? 아니, 그리고 자네 이 등 뒤에 이거 맨 거 이건 또 뭐야? 아, 참 버퍼링이 압박이 심하네. 아니, 이거 제 어깨 위에 작은 요정, 짜장면들의 영원한 동반자, 핑그르 수거통 아니에요. 뭐야, 날 죽일 셈이야? 좋아, 병원 그럴까요? 아니, 아까 전에 눈빛이 청초한 남자 조인성이 배달을 시켰더라고요. 아, 조인성. 여보세요? 어, 친구, 양파가 너무 매웠지? 그럼 단무지는 어때? 지금. 마음을 말할 땐 캔 맥도웰 노란 단무지. 아이고 아이고 단무지 가지고 뭔 생쇼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나 먹어라. 아 근데 또 이 공룡만한 햄스터는 뭐야? 뭐? 이거 아주 경쾌 매콤한 몸매를 가졌는걸? 뭐? 잠깐만 34, 24에 108. 으이. 혹시 텔레토비야? 뭐 이러더래? 오, 세게. 아이 업그레이드 된 탑 니게 시간. 뺨에 짝짝 달라붙는걸? 근데 네 미모의 종착역은 도대체 어디야? 왜? 내 미모를 보니까 너도 코피가 빵빵 터지네? 전혀 공감대 없는 얘기야. 아유 안팡 진가시나. 너는 언제나 내 영혼의 비타민이야. 아유 이런 나만의 깍지. 아유 썩은네. 좋아. 사랑의 장점 오늘의 끝. 짜릿짜릿 진짜 루. 이야. 고민 또 한 번 했네. 선생님!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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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당뇨 사장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그래, 복학생. 야, 복학생. 아니, 근데 이건 뭐니? 아이, 선생님께서 또 뭘 모르시네. 오늘이 바로 폐품 수집하는 날 아닙니까? 아, 폐품 수집. 한 달간 정성껏 모아왔습니다. 어, 그래요. 옛날 생각을 한다. 아, 그리고 이 폐품 수집을 할 때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이 폐풍 꾸러미 사이에 네. 삼촌이 몰래 보던 썬베이서를 훔쳐놓은 정도의 센스! 아! 썬베이서! 썬베이서 우리구나. 요 정도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야, 이게 언제 쩐 거냐? 어디 한번 볼까? 어머나 세상에. 아니, 왜? 야, 이게 너무한데, 이거? 아니, 무슨 일이야? 야, 야! 10대들의 청춘 스타! 장미희예요! 장미. 아름다운 밤이에요! 야! 그나 지금 왜? 가만 있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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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자꾸 나 이렇게 무시하면 진짜 나 열받는 나. 어? 응. 왜? 나 왕년에 형님들이랑 같이 놀았을 때 내가 몸에다가 그림 좀 새겨놨거든. 어? 보여줄까? 어? 아니 그럼 몸에 문신을 했다는 그런 얘기야? 보고나서 너무 흉하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도 철없을 때 앉으시니까. 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녀석아 방송 중에 어? 네 문신을 아니 보여준다. 만화 판박이야! 아! 너희들 똑똑해 하나도. 판박이를 할 때는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돼. 침을 바르고 살이 찢어질 때까지 긁어야 예쁘게 띄어지거든. 어, 맞아. 아직까지 따끔따끔한 걸. 어, 판박이서 너 지금 장난치는 거야? 야, 그래서 나가. 어, 나가. 나가. 나가! 선생님! 왜? 선생님 또 갈라 파워! 아우, 웃기네 왜 이거. 선생님, 어? 저는 아무래도 음악가가 될 것 같아요. 음악가? 왜? 언젠가부터 제 몸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을? 제 몸 안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고요. 어? 무슨 소리냐 그게?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자, 아, 이건 뭐... 자, 지금부터 내 몸 안에 음악이 어, 흐릅니다. 어, 그래. 잘 보세요. 기차 소리예요! 기차 소리! 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몸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 잘 봐! 소리가 나! 소리가 난다고! 어? 야! 뭐야 이거 뭐야? 몸을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 야야야야 웃지마 말고 내 밑으로 다 따라해! 자! 따라따라 삐약삐약 삐약삐약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사임당 화장품 유지아이지 동대문 뉴전 패션몰 쌀로 만든 콤마 치킨 유니온 베이 IAE 유황네트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